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블록체인으로 묶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표준화폐 이동을 블록체인으로 묶는 거. 요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코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기 코드 에피소드 283번입니다. 2분 전에 올라갔어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요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더 할게요.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코드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있고 그리고 토미 김밥? 토미 있다고 합시다. 홍길동은 T1이 예를 들어서 T1 색상을 어떤 색상으로 할까요? 오렌지 색상? T1입니다. T1 화폐가 있고 그리고 또 있고 뭐 4개가 있는 거예요. 1, 2, 3, 4. 얘는 홍길동 T1 얘는 뭐 임꺽정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두 번째 T1은 뭐 봉이 김선달라고부터 받은 것이고 다음은 뭐 엑스맨한테서 받은 것이고 다음은 또 원령공주. 여러분들 원령공주가 누군지 아나요? 자, 임꺽정 아잉 임꺽정 임꺽정으로부터 받은 T1, 김선달로부터 T2, 엑스맨 T3, 뭐 이렇게 T4 네 개의 T1 화폐가 있는 거예요. T2라고 하는 다른 화폐가 있으니까 T1-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T1-3, T1-4, 이렇게 임의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 T1 화폐입니다. T1-1. 그리고 임꺽정이 홍길동에게 이 돈을 줄 때는 홍길동만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락을 걸어놨어요. 그 락을 홍길동이 풀어야지 토미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 김밥을 토미 김밥으로부터 김밥을 한 줄 사 먹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합해서 얼마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2원, 15원, 14라고 적었네. 다음에 10원, 그리고 5원. 5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4원 하면은 정확하게 얼마 되나요? 30이 되죠?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총 30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40인가? 40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홍길동이 40만큼 가지고 있는 이 금액 중에서 토미 김밥으로부터 김밥을 사 먹는 거예요. 김밥 한 줄 2원어치 이만큼 김밥을 사 먹습니다. 이 김밥. 지금 토미는 표준은행 잔고가 전혀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홍길동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불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원령공주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딱 가져와서 그 중에서 김밥 2원을 토미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2원은 홍길동 자신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이 제일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식.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전체가 40이잖아요. 40을 몽땅 다 홍길동이 40에서 2를 뺀 마이너스 2를 한 38이 되죠. 38은 홍길동 자신에게 주고 그죠? 38은 홍길동에게 주고 그리고 2는 토미에게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합하면 40이 되잖아요. 2는 토미에게 주고 홍길동에게 38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고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어요. 두 방식 다 한번 써보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해볼 거는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40이 있죠. 전체 40 중에서 몽땅 다 그냥 토미에게 몽땅 다 하나로 묶어서 38은 자기 자신에게 주고 2만 토미에게 주고 그럼 토미는 2를 받게 되겠죠. 토미는 T1 이만큼 가지고 있는 이름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그럼 홍길동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은 나중에 이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홍은 지워버리고 T1이 38만큼 있는 거죠. 그죠? 요게 거래가 발생하고 난 뒤에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그죠? 거래가 진행되고 난 뒤에
그리가 진행되기 전에는 토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고. 자, 요게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죠. 요렇게 코드를 구성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나중에는 만약에 이원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글자가 너무 작네요. 다른 방식은 이원을 나간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원을 감당할 수 있는 T1을 찾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걸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을 취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을 찾는 거예요. 그 찾은 것이 이겁니다. 원령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건드리지 말고 얘만 바꿔서 원령공주 얘를 어떻게 바꾸냐니까 그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전이고 이후 얘는 원령공주는 사라지고 홍이 자기 자신에게 일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홍이 또 다른 사람에게 토미에게 일을 주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사라지는 거. 사라졌다는 거? 여기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방식도 한 가지고. 근데 만약에 금액이 2원이 아니고 12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22원 정도 할까? 22원이다. 그럼 22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 그럼 다시 돌아갈 거예요. 쭉 돌아와서. 자, 여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22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22원을 여기서 만들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맞출 수가 있겠죠. 얘네 둘이 합치니까 14가 되고 얘네 둘이 합치니까 24가 되고 얘와 얘를 합치니까 22가 되고. 그래서 얘와 얘를 찾아서 토미 김밥에게 주고. 그죠? 그럼 얘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뿅 사라지고 토미 김밥에게만 이렇게 22가 되고 여기는 홍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다시 그것을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 이런 형태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편리한 방식은 뭐예요? 제일 편리한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식은 이게 얼마든 간에 얘를 다 합쳐가지고 합쳐서 22원만큼 토미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22원을 주고 나머지 18호에 남죠? 18호는 자기에게 주고. 그죠? 여기 제가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코드를 구성한 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83번입니다. 283번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던 코드랑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C대에서 불러오는 것은 트랜잭션을 몇 개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트랜잭션 1, 2, 3, 4, 4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인보이스를 가지고 트랜잭션을 4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트랜잭션과 인보이스가 1대1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내용구지 바꿀 것 없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수플 프로세서, 수플에서 프로세스 트랜잭션을 호출합니다. 그죠? 얘는 지금 필요 없죠. 얘는 지워놓고. 수플 트랜잭션을 호출하면 호출한 내용이 요거예요. 프로세스 트랜잭션 해서 이전과 IS, Income Statement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Income Statement 지금 거래가 발생한다. 그럼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 발생하면 그걸 분계를 해야 돼요. 분계. 분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구매자의 종류, 업종, 그리고 판매자의 업종, 그리고 상품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봐서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구매자가 중국집이다. 중국집. 그리고 판매자가 밀가루 도매상이다. 밀가루. 상품은 밀가루.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중국집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코스트, 원가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cost of product에서 COP 계정으로 해서 밀가루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하면은 지구의 인구가 75억 인구죠? 75억 인구 중에서 75억 인구 중에서 악이 아니라 계속 악이 나오네. 인구 중 최초 그램만 분계를 하고
그리고 이후 반복되는 것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자동화돼. 반복 거래는 자동화. 처음 만약에 중국집에서 밀가루를 구매하는 것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그 거래는 회계사가 이걸 분결합니다. 공인회계사가. 그죠? 해서 공인회계사가 원래 분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계가 잘 됐는지 문서가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중국집에서 다른 중국집입니다. 다른 중국집에서 다른 밀가루 판매상으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했다. 그럴 때는 이미 분계됐던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그대로 분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구상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회계사나 및 경리직원의 수가 대략 한 500만 명 정도 되겠죠.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5명이서 할 수 있게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인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정리하는 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코드가 있었죠.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인데 요것을 요 한 줄로 바꿨습니다. 이 코드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겁니다. 자, 요 코드를 밸런스 시트에서 renew T1S를 호출하도록 바꿨습니다. 밸런스 시트 컨텍스트에 renew T1S라고 하는 것이 요 코드입니다. 보이시죠? 밸런스 시트에서 renew T1S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밸런스 시트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를 찾고 다음에 찾은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에 T1 그죠? 이 T1 시트 T1을 이렇게 업데이트합니다. 자,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구매자잖아요. 홍길동의 구매자 지금 현재 이러한 T1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 판매자는 토미잖아요. 토미는 이러한 T1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만약에 토미에 이런 것이 하나 이미 있었다. 그런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토미는 세 개 이렇게 되겠죠. 하나 추가되어서. 어떤 의미가 되시죠? 토미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구매자는 몇 개의 T1이 있든 간에 거래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만 딱 남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떤 논리인지. 자, 그렇게 해서 구성된 게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리뉴 T1에서 구매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입니다. 지금 현재 홍길동이 토미 김밥으로부터 김밥을 구매한 경우에요. 구매했을 때 아웃풋만 적습니다. 아웃풋 아이디와 아웃풋 네임. 왜냐니까 아웃풋만 적은 경우에는 인풋이 아웃풋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T1들이 몇 개가 있던 간에 몽땅 다 합쳐서 하나로 퉁치게 됩니다. 잔돈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판매자인 지금 같은 경우 토미 김밥이잖아요. 토미 김밥에 어떻게 되나요? 토미 김밥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T1들 중에서 새로운 T1을 하나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홍으로부터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마찬가지 셀러의 밸런스 시트를 찾고 다음에 add T1S 호출하고 있죠. add T1S는 어디 있나요? 위에 여기 있죠. add T1S 호출해서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update gap balance 호출하고 있죠. 업데이트 백결런스 어디 있나요? 밑에 여기 있죠. 자, 천천히 코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 게 볼까요? 동작하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미 돌려놨어요.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이네. 그래서 Super Presence Transaction 2 하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밑에 여기 있는 내용 이게 지금 밸런스 시트 토미 김밥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기존에 있는 T1들 중에서 새로운 T1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그렇죠? 기존에 3개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돼서 4개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인보이스 같은 걸 지금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아이디도 같은 걸 써먹고 있어. 아이디는 아니죠. 그래서 인풋 아이디 등등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T1 아이디는 서로 다르게 됐습니다. 서로 그죠? 계속 새로 추가하고 있으니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갭 밸런스도 이렇게 지금 172잖아요. 172. 한 번 더 돌려볼까요? 한 번 더 돌려봤으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는 이게 T1이 5개가 만들어졌겠죠. 5개가 만들어지고 갭 밸런스는 196으로 바뀌었죠. 이게 판매자의 밸런스 시트이고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는 리턴된 게 아쉽게도 없네요. 리턴되는 거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만 다시 볼까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셀러 부분을 일단 주석으로 처리해 놓고 리컴파일 해보자. 아니군요. 이 부분만 해놓고 그러면은 요게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가 되겠죠. 리컴파일 다시 돌리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뱅글뱅글 돌리고 자, 다시 돌리면은 이제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죠? 엔터티가 나왔네요. 마지막에 리턴되는 것이 여기서 엔터티가 리턴되고 있군요. 마이너스 갭 밸런스 시트가 리턴하는 것이 엔터티입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구매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고 이건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다시 리컴파일하고 그럼 실제 우리 요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지금 현재 미스터 홍이고 지금 갭 코리아 지금 톰이 밥이 아니라 갭 코리아와 그리고 홍길동 사이에 거래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릴로드하고 196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갭 밸런스 이렇게 릴로드하면은 이렇게 ABC가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갭 코리아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돌리고 돌린 다음에 릴로드 해볼까요? 결과 이렇게 바뀌었고 얘도 돌리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갭 밸런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갭 밸런스가 여기 있는 값과 밖에 있는 값이 안 맞는 이유는 코드를 계속 수정하고 있으니까 서로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원래는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갭 코리아의 밸런스 시트도 서로 핀트가 안 맞는 이유는 코드를 계속 수정하고 계속 리컴파일해서 그래요. 중간중간에 원래는 두 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T1, T2, T3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은 결과 여기서도 릴로드해서 244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 릴로드 하면은 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것은 여기 T1의 계정에 우측음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의 T1들이 우리가 표시했던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 부분이죠. 요게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UI로 바꿔줘야겠죠. 그거는 다음 에피소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